저는 몰랐습니다. 관음죽이 이런 모습으로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관음죽, 수경으로 재배해도 되는지 실험하며 열심히 만든 영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10년도 넘게 우리 집에 늘 있었던 화초 관음죽입니다. 오랫동안 집을 비우고 돌아왔을 때 죽었나? 하고 들여다보면 나 살아있어요 하듯이 빳빳한 잎을 더욱 무성하게 피워내곤 했었죠. 오늘은 미루기만 했던 분갈이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을 자주 주는데도 시들어가는 잎이 많이 보였습니다. 화분 물구멍까지 뿌리가 뻗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큰 화분을 분갈이 해본 적은 없어 미루고 망설이다가 오늘에서야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배운 대로 꼬챙이로 찌르고 쇠꼬챙이로도 찔러보았지만 어림도 없었습니다. 이젠 화분을 때리듯이 두들겨도 봅니다. 이제는 관음죽과 한 덩어리가 되어 씨름을 하고 있네요. 있는 힘을 다해 잡아당겼습니다. 어쩜 이렇게 꼼짝달싹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점점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요. 괜히 시작했나 조금 후회도 되었습니다. 잠시 쉬며 장돌뱅이님 영상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화분을 깨뜨려야겠다고. 커다란 화분이 무척 아까웠지만 망설임을 멈추고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한 번 내려치기가 힘들었지 두 번, 세 번째는 오히려 속이 후련했습니다. 화분을 깨고 나서야 절대 빠지지 않았던 이유를 알았습니다. 빈틈없이 빼곡히 얽혀있는 이 억센 뿌리들이 화분을 단단히 붙들고 있었던 거였어요. 장돌뱅이님처럼 저도 일단 뿌리를 잘라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질긴 뿌리는 또 없을 거예요. 화분도 깬 마당에 이제는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오기로라도 끝까지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겨우 한 폭이 떠다냈습니다. 지독하게 얽혀있는
이 뿌리를 풀어낸다는 건 절대 불가능하겠어요. 뿌리가 뜯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정말 이렇게 무자비하게 뜯어내도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다른 방법을 시도해봐야겠어요. 흙을 다시 쓰내면 좀 수월하게 분리가 될까요? 이렇게 씻어내고 보니까 정말 질기고 억세게 생긴 뿌리입니다. 이 화초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제 머릿속도 이렇게 이 뿌리처럼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씻어내면 좀 나을 줄 알았더니 눈으로 확인되니 더 절망입니다. 그냥 마구 뜯어내서 겨우 한두 가닥. 어쩔 수 없이 무자비하게 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괜히 분갈이 한답시고 관음죽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3일째가 되었어야 분리 작업을 끝냈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다 뜯어지고 잘렸습니다. 다시는 이런 경험하지 않으려면 뿌리가 엉키지 않도록 지켜봐야겠습니다. 뿌리를 지켜볼 방법이 없을까? 관음죽도 수경재배가 될까? 하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뿌리도 지금은 만신창이지만 새뿌리 뻗어내리면 잎보다 멋진 자태를 보여줄 것만 같은데요.
이 관음죽 수경 재배하는 상세 과정은 다음 영상으로 금방 올릴게요. 이 편도 꼭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